아이들한테 굉장히 집중해서 육아를 하고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다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막 좋은 엄마가 돼야 한다, 자존감 높은 아이, 행복한 아이를 만들겠다, 이런 모든 개념들이 왜 좋은 엄마가 돼야 되냐, 왜 자존감이 높아야 되냐, 왜 행복한 아이가 돼. 잘 보면 그 뒤에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괜찮으니까가 다 들어있어요. 응?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괜한 자긍심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아유, 나는 저렇게까지 학원 안 보내고 우리 애들 적당히 행복하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근데 그 이면에는 그래, 이렇게 키우는 애가 나중에 차라리 나을 거야. 이런 애들이 오히려 나중에 두고 보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내부에도 들어있는 면이 많고, 그게 사실 여러분의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실패한 애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더니 자기 평가가 다 나빴어요. 나는 한심하다. 나는 퍼즐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걸 잘 못한다라고 했어요. 사실 얘네들은 퍼즐이 어려웠기 때문에 못 맞춘 거지 절대 한심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평가했어요. 반면에 그냥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다는 애들 중에도 퍼즐을 하나도 못 맞춘 애들도 있겠죠. 얘네들은 퍼즐이 어려웠나 봐요. 아무 생각 없이. 경쟁이 아니다 보니까 퍼즐이 어려웠나 보다고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는 애가 없었어요. 결국은 이 경쟁 환경이라는 거는 일부에게 반드시 좌절을 준다는 거죠. 좌절을 주고 뭔가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아이의 인생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오늘 하루 얘하고 뭘 하고 어떻게 보내는지. 이 순간밖에는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굉장히 많은 걸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불확실함을 이길 수 있는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 불확실함과 불안이라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냥 어느 시대를 살던 인간이든 다 불확실함과 불안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현대는 이 불확실함이 상당히 극대화된 상태예요. 말을 자꾸 하도록 하면 자꾸 자기를 관찰합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자기를 관찰하지 않아요. 행동만 해버려요. 행동하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찰은 안 합니다. 근데 자꾸 말하게 하면 자꾸 자기를 관찰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애는 자기 관찰을 더 안 하거든요. 애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행동하는 걸 관찰하지 못하는데 애가 자기 관찰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꾸 애의 의견을 듣고, 그렇구나. 그거는 또 어떻게 된 거야? 야, 그거 내가 되게 궁금하네 하고 애 의견을 자꾸 말하도록 해야지 애가 스스로 자기를 관찰하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죠.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몇 개 안 되니까 해줄 수 없는 거는 내가 해줄 수 없지 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한계를 인정하는 육아죠. 내가 굉장히 정답을 알고 있다. 내가 아는 대로 애를 끌고 가야 된다. 애가 말하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애는 말을 못하게 하고 빨리빨리 내가 효율적으로 애 머리에 뭘 주입시키겠다. 그거를 최대한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면서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못하는 건 인정하면서 끌고 가는 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육아입니다. 아이한테 너무 사랑받으려고 굳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되 그렇다고 내가 다 올바른 건 아니에요. 자꾸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선입견에 가둬져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편견에 의해서 내가 오래된 생각에 의해서 요즘 아이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자기 관찰은 하되 또 너무 사랑받으려고 애를 따라다니는 거는 오히려 아이한테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너무 사랑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아이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이 아이하고 대화하되 내가 분명히 확신이 있는 거는 좀 끌고 갈 수도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끌고 가지 않고 무조건 끌려다니면 나중에는 규율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규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권위적 육아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시대는 허용적 육아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권위적 육아를 지향할 수밖에 없고 그 권위적 육아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으로 흐르지 않고 폭력적으로 흐르지 않고 또 너무나 애를 지나치게 압박해서 애의 자율성을 꺾거나 애가 가진 어떤 기본적인 어떤 효율적인 발전을 못 만들게 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약간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아이 내부에서 내적 동기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육아를 할 때 그래도 지금 시기에 필요한 육아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